생각이 많겠다 혼자. 지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전화한다고? 설마? 전 남친한테? 어, 진짜. 하지 마. 그건 헤어졌으면 그건 확실하게 해야지. 아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한번 헤어졌는데. 여보세요? 어, 왜? 어디야? 아, 전화했나 보다. 그 제천이지. 왔어? 어. 그럼 오늘 볼 수 있어. 알았어. 시안이 파판가? 새로 생긴 남자? 왔어? 뭐? 뭐야? 아. 뒤에 선물 좋아한다고 해서 해놨지. 오. 시안인? 어, 진짜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아의 오빠 29살 고봉기라고 합니다. 친오빠. 닮았네. 오, 잘생겼어. 잘생겼어. 오랜만이다. 남매가 사이가 좋다. 보통 이렇게 남매는 사이가 이렇게 좀 원래 대면 하거든요. 내 거야? 뭐? 아니, 내 거야. 어, 네. 현실 남매. 아, 이게 현실 남매죠. 그래서 뭔 일인데? 나? 뭐, 뭔 일 있어? 아니, 없는데? 왜? 아니, 뭐라고 하길래? 고민 있어서 오라고 했지. 그런 것도 고민이긴 해. 요즘에 막 가족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시안이는 나는 엄마가 있고 또 돌봄 선생님 있고 파파가 있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이렇게 가족인 줄 아는 거야, 시안이? 아니, 완전 가족인 줄 아는 건 아닌데 지금 파파로 부르기도 했고 약간 앞에 빈자리를 좀 채워준 사람이잖아. 시안이한테도 처음에 갑자기 이제 파파 갈 거야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제일 고민이겠는데 그게 니도? 일단 좀 속상했죠. 은하가 이제 이혼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거든. 어떻게 어느 시점에 알려줘야 되나 시안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알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근데 그게 잘 걱정이 돼서. 어쨌든 시안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그치, 계속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시안이를 생각해서라도 흐지부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끊어내는 게 맞아. 아빠 이제 바빠서 이제 못 보신 못 본다.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바빠져서 못 본다고. 뭐 정답은 아닌데. 그치, 그치. 아니 왜 그 굳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그 아저씨를 만나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고 해야지. 왜냐면 언젠간 보게 될 수 있어 이러면 희망을 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파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 보다 이런 희망을 가지거든요. 근데 아이의 통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요. 네.